멀리왔으면 일찍 만나서 밥이나 한 사발이 딱 먹고 그럼 밥을 이제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난 그치? 나가서 먹을 생각이었거든 원래. 여기 또 이제 맛집이 많은데 여기 누가 참 이제 나를 위해 또 고생해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게 맞아. 그렇지. 그렇지. 가서 직접 조립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가 좀 더 세팅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다시 그거 한다고 늦었다.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냥 들고 왔으면 사실상 일정대로 도착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VIP를 좀 뭐 기다리게 할 수 있지. 전쟁전자라는 곳이 말이야. 볼 수 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정입니다. 여기는 처음 보시는 공간일 텐데 오버 시스템입니다. 네. 오버 시스템에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하러 왔고요. 원래는 오버 시스템에 조립할 때 항상 저게 이제 원래 직원분들 조립하는 공간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아씨. 좀 더 넓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막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버 시스템에 제가 온 이유는 김블루님! 블루님 컴퓨터를 제가 조립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루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때 조립했던 PC가 뭡니까? 덴 A4H2O죠? SFF! 조금 작은 사이즈의 PC였습니다. 근데 그때 블루님이 SFF를 했던 이유는 제가 이걸 좀 해가지고 아 이제 작은 PC를 써야지 막 이렇게 막 입김을 넣어가지고 그때 했던 거였었는데 사이즈가 작은 PC가 아무래도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게 맞는데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단점인 부분은 내부 발열 해소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CPU나 글카는 성능이 엄청나게 큰 격차가 나는 게 아닌데 이제 문제는 램입니다. 램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램 발열 해소가 잘 돼야 되는데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들은 무슨 짓을 해도 램 발열 해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스텀 수냉까지 해서 수냉을 조져버리면 되는데 관리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공랭으로 해야 되는데 케이스 내부 발열 해소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PC 쓰시는 분들은 그 정도 램 오버 좀 못하는 것쯤이야 큰 상관이 없는데 블루님이 뭐합니까? 배틀그라운드를 하시죠? 제가 예전에 배그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배그는 램 오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소 프레임 방어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그 램 오버. 매우 램 오버가 중요한데 그 램 오버를 땡기기 위해서는 발열 해소가 돼야 되고 발열 해소를 하려면 케이스를 조금 큰 걸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스를 다른 걸 주문을 하셨습니다. 블루님은 그 SFF가 아닌 것 중에서도 그나마 최대한 작은 걸 해서 오버시스템에서 추천을 해주신 케이스입니다. CPU도 업글을 하고 메인보드도 업글을 하고 램도 같이 업글을 조지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3090이었나? 3090Ti였나? 3000번대 글카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쓰는 게. 그러면 나만 될 거다. 이게 100%는 찍을 일이 없다. 굳이 4000번대 글까? 뭐 300 들어가지고 지금 살 필요가 없다. 여기는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없이 나머지 시스템만 전부 다 구매를 했고요. SSD는 업글 P41 2TB 하이닉스에 이걸로 했고요. 펜컨, 디콜 펜컨 들어가고 아틱펜, 아틱에 P12입니다. P12 이게 저는 RGB를 안 좋아합니다. RGB를 진짜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케이블 하나가 굳이 더 들어가고 RGB펜이 논 RGB펜에 비해서 동일한 라인업이면 성능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이 아틱펜 개선형은 논 RGB랑 RGB랑 동일한 형태의 RGB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애초에 펜 블레이드 자체가 완전 개선이 됐습니다. 구형의 단점이 1000rpm 근처에서 이상한 고주파음이 들리는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뽑기운도 좀 있기도 하고 그게 단점이었는데 펜 블레이드가 바뀌었어요. 뭐야? 하우징이 좀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날개 블레이드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기 외부에 이렇게 바람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펜에 먼저 들어갔더라? 이 형태로 펜이 나온 게 이미 있었거든요? 해외벤치였나? 뭔 펜인지 기억이 안 나네? 해외벤치를 보니까 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총 5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FSP PCI Express 5.0 그러니까 ATX 3.0을 지원하는 하이드로 PTM Pro 1200W 제가 원래는 NGXT 수냉쿨러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제 PC도 그렇고 최근에 NGXT 쿨러를 쓰는 걸 본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아세텍 펌프 1년 독점을 끝내고, 당연히 독점 끝났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아세텍 신형 펌프 쓴 게 막 나왔잖아요, 출시가. 이제 사실상 굳이 NGXT 크라켄을 차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Summer Take Top Liquid Ultra 360. 그리고 메인보드는 뭐 당연하죠. 에펙 들어가야죠. 네, 오버 끝판왕. 그리고 하이닉스 에이다 이클레브 081. 지금 램오버 가장 잘 되는 이제 친구죠. 옛날로 따지면 DDR4 때 삼성 삐다이 고수율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블루님 CPU가 왔습니다. CPU는 주문을 한 게 아니고 블루님이 갖고 계셨던 인텔에서 받은 13900K 아예 뜯지 않은 새삥 여기 들어갈 거고, 조립을 하고 나서 얘기하죠. 나머지는 컴퓨터 조립. 근데 막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조립하는 것보다 이제 직원들이 조립하신 거 훨씬 조립을 잘하는데, 하지만 제가 찍어야 네 그래요. 이번 에펙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나왔었죠. 화이트 이쁘긴 해요. 오. 일단 CPU 장착하고 램이랑 SSD. 이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깜빡깜빡해. 이게 조립을 몇 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아 맡기자. 업체에 맡기는 게 절대 비싼 돈이 아닙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만원, 2만원이라고 아껴가지고 부품 싹 다 드래곤볼 한 다음에 내가 조립해서 하면은 10만원, 20만원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돈을 버시는 게 낫습니다. 본인의 생산성 증진을, 공부를 더하고 그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오버 시스템에 조립 해가지고 하면 딱 하면 프로페셔널 한 분들이 딱 해서 오버클럭까지 해가지고 검증까지 맡기는 게 훨씬 좋다. 어디까지였지? 그래, SSD. 오, 사이즈 귀엽다. 오, 이게 이렇게 가야 되구만. 생각보다 근데 미니미하게 괜찮네요. 가야 됩니다, 저는. 저는 일단 이 정도를 해놓고 가고, 오버 시스템에서 오버클럭 됐다고 하면 제가 와서 가지고 간 다음에 블루님 집에서 그래픽카드 하고 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할 것이다. 조립은 전문가한테 합시다. 이 봐봐. 네. 오버 얼마? 오버 얼마치 됐는지? 이건 통과했고. 그럼 지금 이 3사 4사예요? 그런 거. 되고 있나 보지. 네. 목적이 그거였어가지고. 오. 깔끔하네요. 저 왼발판 깔끔하네요. 이거 감당 되겠나 이거? 이게 글로 가야 되나? 너 그거 완속 충전기 있냐? 충전해줄까? 완속? 해주면 난 집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건 내가 결제도 해줄게. 뭐야,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눈쟁이가 왔어요. 눈쟁이를 맞이해주세요. 자, 물이 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종류별로. 뭘 드시겠어요? 얘가 좀 더 비싸긴 하지. 전 물. 네,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원래 왔으면 일찍 만나서 밥이나 한 사발이 딱 먹고. 그럼 밥을 이제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난 그치? 나가서 먹을 생각이었거든, 원래. 여기 또 이제 맛집이 많은데, 여기. 누가 참 이제 나를 위해 또 고생해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게 맞지. 그렇지. 그렇지. 가서 직접 조립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가 좀 더 세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다시 그거 한다고 늦었다. 그렇지, 그렇지. 왜냐, 그냥 들고 왔으면 사실상 일정대로 도착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VIP를 좀 뭐 기다리게 할 수 있지. 논쟁전자라는 곳이 말이야. 그럴 수 있지. 혹시 주식 좋아해? 뭐 하나 시켜줄까? 뭐 밥 먹고 먹으면 되잖아. 아니, 시키면 이따 같이 밥이랑 먹을 수 있어. 아, 그치.
미리 음료수도 시켜놨는 거지. 저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아, 되게 어려운데? 아, 제일 어려운. 사실상 이제 책임 전가. 뭐야? 과학 만화가 나왔어? 악동 김블레의 불친절한 과학? 뭐? 이만. 아니 IP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네. 아. 밥이 왔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중. 야, 왜 끊으세요? 두 분은 찍으셔야죠. 우리는 뭐 쉴 수가 없구만. 일단 이제 유튜버. 여기 님 파인애플은 큰 거 시켜드렸고요. 너님 왠지 많이 마실 것 같아서. 항상 그 마시는 거 킬러였잖아. 근데 그거 어디 갔음? 아? 제육 시킨 거 아니었음?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있다니. 아. 설마 주시만 먹으라고 하겠냐? 사무실 청소가 내일이라 오늘 좀 막 먹어도 됩니다. 여기 주신 어때? 먹을만해? 산도가 조금 있네요. 그럼 이거 좀 뜯어줘. 산도 있는 친구 주시를 뜯어줄게. 오, 저건 좀 어려운 샷이었는데. 오! 왼쪽 오른쪽 다 있네. 저거 1이죠. 저거 너무 많아. 어? 어? 어, 이거지면 진짜. 갑자기 확 들렸어. 어, 그치. 난 안 키네. 잘 있어. 걱정 말고.